맛있겠네요. 제가 꿈꾸던 먹방이에요. 하이라이스입니다. 색깔 비슷하죠? 네. 저기 음악 캠프처럼 막 돌려도 돼? 돌려도 되는데 진짜 다 빠질 것 같은데. 아니 북한 공무원 1탄 하숙과에 왔습니다. 우리 조은영 주무관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하숙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은영입니다. 풍조처리장 시설물 관리. 물도 푸고 이러네? 아, 물 푸는 거는 이제 팀이 다른데 푸는 거야 뭐. 몇 살이세요? 27이요. 넌 몇 살이지? 29이야. 이름이 뭐죠? DJ 하숙. 허수 아니야? 허수? 이렇게 덮여있는데 여기가 침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걸러도 맛있게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여기 어디야? 똥미스트. 이름, 정식 이름이 뭐야? 침사지. 아, 와, 아 잠깐만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. 와, 처음 가봤어. 자주 들어와요? 여기 시설에?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현장을 한 바퀴 도는. 이 삽은 뭐죠? 이 삽은 불길한데 모양이? 이거 이게 슬러지 같은 거 이제 넘치거나 하면 이제 다시 퍼서 너요? 제자리로. 여기는 이제 생물 반응도라고 해서. 여기는 냄새가 덜 나네. 아! 아퍼. 이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여기 오리가 가끔 떠다니던데. 네. 그 오리는 어디서 나서 떠다니는 걸까요? 오리들이 오는 거예요. 통로가 있나 봐요. 아, 오리가 날라서 오죠? 날라서. 아, 이거 잘라준다. 그 정도밖에 안 돼요? 아니. PLC 약품을 넣어서 이제 인공을 시작하고. 와, 여기 진짜네. 우리 샤워실에 없으면 어디서 씻어요? 저는 안 씻어요. 아! 오, 스톱. 그만. 아, 이 신발 진짜 뭐야? 이 신발 왜? 인민군이세요? 지금 북쪽을 비하하시는 거예요? 아니. 우리 할머니가 신는 거 그런 거 같은데? 할머니 아니에요. 신발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이거 엄청 고급 미제예요, 미제. 이거 뭐 있어? 우리 뭐 커피 사줄게. 아, 개인 돈으로? 수박 과자. 너무 좋다. 그래, 나 다 사비야. 유튜브에 뭐, 광고 넣으시면 안 돼요? 자기 돈 아니어서 저러는 거야? 자기 돈이었어 봐, 악착같이는. 난 정면이 좋고, 기사님은 옆이 좋대. 왼쪽이 오른쪽, 어느 쪽이? 어디가 더 좋아요? 다 이쁘다. 여자들의 세계야 이게. 근데 전기직이 하수 처리장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? 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 일을 할 근데 안 씻으면 집에 가면 냄새가 나겠네요. 네, 집에 가서 씻어요. 근데 이 옷을 갈아입긴 갈아입는 거예요? 네, 빨아서 입어요. 뭐 건의할 사람 없어요? 아, 샤워실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전기차 이런 거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골프카. 좋은 점 없어요? 뭐가 있죠? 여기에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. 마치 그 농부의 쌀알을 먹을 때. 농부의 쌀? 미랄이 왜 나와 여기서? 이제 농부의 노고를 모른 듯이 처리장 직원분들의 노고가 다 있기에. 그렇죠.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그게? 그 보람을 느끼지 이제. 나는 물론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만. 그럼 하숙과 직원으로서 물티슈랑? 물티슈는 그냥 펌프 같은 데 껴요. 이 펌프가 이제 고장나는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드니까 저 맨날 가서 이제 그 물티슈 다 생리 레콘 그런 거 잘 안 찢어지는 거. 잘 묶여져 있어가지고 안 찢어져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하숙과 직원분들이 이제 더운데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극한 공무원입니다. 2탄 어디가 좋을까요? 우리 팀보다 힘든 데가 있을까? 모르겠어요. 사실 저 여기 첫발령이어가지고. 맛있겠네요. 제가 꿈꾸던 먹방이에요. 하이라이스입니다. 색깔 비슷하죠?